또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그때부터 완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점만 있진 않겠죠? 단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뇽. 오늘은 또 뭘 리뷰해 볼 거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라딘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반 2D였고 이 영화가 4D로 보면 그렇게 또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자스민 공주님 노래가 도저히 안 잊혀져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부터 계속 4D로 보고 싶었는데 첫 4D 도전을 3시간짜리 영화로 하기에는 괜히 또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이 첫 4D 영화 보는 거라 완전 기대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4D 상영관이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화관 내부의 좌석이나 뭐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찍기에는 살짝 힘들 것 같아서 삼촌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어요. 뭐 물론 영상에는 안 나오려고 하시겠지만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나 영상에 나오는 걸 다 싫어해요. 저 혼자 좀 돌연변인가 봐요. 어쨌든 용산 CGV로 출발해볼까요? 레고! 어디지? 삼촌 어디 있어? 오! 오 새로 샀어. 삼촌이 덥겠다. 아 나 용산은 좀 많이 와봐가지고 그래도 좀 잘 알아. 어 일로 가면 돼. 어디야 어디야? 살 수 있겠지 7층? 안 열려? 어. 안 열려? 아, 나 용산은 옥상에 갇혔네. 아까 거기가 패션관이었는데. 아 저기 사람 있다. 어. 그럼 이건가? 어 맞아 저거야 저거야 계절밥상 내가 찾던 거. 저는 결제부터 하고. 짜잔. 짜잔. 와 예매가 진짜 치열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말은 그냥 모든 시간대 싹 다 매진이고 평일도 퇴근 시간대는 다 매진이에요. 좋은 자리는 다 매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끝쪽 제일 가장자리에다가 두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삼촌이랑 저랑 따로 잡았어요 자리를. 인기가 팝콘은 배부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므로 그냥 물을 먹겠어요. 비교해보란 블루문도 있다. 물 없네? 삼촌 오렌지 에이드 먹을래? 자몽 에이드 먹을래? 저희 몇번 아,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살짝 미리 들어가가지고 영화관 내부랑 좌석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 좌석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프리미엄 좌석이고 이쪽은 일반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 좌석인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이 목에서 바람 나오는 그 구멍인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4개 좌석씩 있어요. 저쪽도 4개 좌석씩 있고 저는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4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발 받침이 이렇게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움직여. 아 역시 두 번 봐도 4D를 보니까 아 일단은 그 전에 포토 티켓 만들 거예요. 요즘도 포토 티켓 만드는데 맛들려가지고 아 티켓 예쁘게 만들었는데 뽑는 걸 실패했어요. 아 이게 포토 티켓이 기계 밑에 포토 티켓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선택하는 곳이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대로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첫 4D를 본 후기 장점 단점 나눠서 점점 리뷰를 얘기해 볼게요. 아 왜 이렇게 창피하지? 우선 장점 처음에 제일 놀랐던 거는 저 사실 3D 안경 같은 걸 쓸 줄 알았는데 안 쓰길래 오잉 했어요. 저는 그 안경 쓰면 살짝 어지러워가지고 아까 엔드게임도 4D로 보고 싶었는데 3시간짜리라서 첫 도전으로 보기에는 살짝 겁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안경 때문이었거든요. 3시간 쓰고 있으면 멀미 날까봐. 아 근데 안 쓰는 거 알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엔드게임도 4D로 볼걸 싶었어요. 아 그래서 티켓팅 할 때 4DX 뒤에 2D라고 붙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관 들어가서 딱 앉으면은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2D 체험 영상을 이렇게 켜줘요. 거기서 온갖 효과들을 다 느껴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도 바람 나오고 앞에서도 바람 나오고 비도 떨어지고 영화 상황에 맞춰서 좌석도 덜컹덜컹 움직이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그 중앙에 본 스크린 말고 양 옆에 거기도 스크린인지 벽인지 그쪽으로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켜주더라고요. 차 안에 타 있는 상황인 영상이었는데 진짜로 양 옆에
앞에 창문 밖 상황까지 보이니까 리얼했어요. 그리고 좌석 예약할 때 스크린에서 중앙인 좌석들이 프리미엄 좌석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체험 영상 보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양쪽 벽에서도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맨 오른쪽 좌석이었어서 오른쪽에 스크린이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훨씬 덜 입체적이길래 조금 걱정했는데 막상 알라딘 시작하니까 정면에 본 스크린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만의 오프닝 있잖아요. 폭죽 팡팡팡팡 터지는 거. 그 폭죽에 맞춰서 좌석이 이렇게 진동 오니까 오오오 하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의 첫 시작 장면. 사실 이게 개봉 전부터 꼭 4D로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2D로 일단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2D로 볼 때도 딱 영화 시작할 때, 아, 스포 아닌 선에서 얘기할게요. 그 항해하는 바다를 쭉 훑으면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완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꼭 4D로 봐야겠다. 꼭 다시 보러 오겠다, 4D로. 근데 실제로 4D로 봐보니까 진짜 물 위에 떠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느낌. 카메라 무빙만으로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따라서 내 몸이 같이 움직이니까 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상황에 맞춰서 눈이 오면은 스크린 앞쪽에도 이렇게 눈이 진짜로 내리고 비 올 때는 빗방울도 느껴지는데 이게 저는 좀 축축해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맞아보니까 괜찮았어요. 미스트? 그런 정도예요. 허벅지 쪽에 물기만 살짝 가볍게 느껴질 정도? 굵은 방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막 젖을 정도로 축축해지진 않았고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아마 앞좌석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또 좌석마다 워터오프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바람! 바람은 아까 요 S10으로 찍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에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좀 추운 장면이나 바람 많이 부는 장면에서는 앞에서도 바람이 전체적으로 샥 불어요, 이렇게. 그리고 타격감도 느껴져요. 어디 떨어지거나 할 때 내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좌석에서도 이렇게 툭 하고 쳐요. 그리고 막 다리 밑에서도 뭐가 막 건드는데 의자 밑에 뭔가 천 같은 게 달려있는 것 같았어요. 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막 다리를 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좋았지만 4D 좌석의 무빙이 제일 빛났을 때는 아무래도 알라딘이 음악 영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완전 흥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2D로 볼 때는 아 막 흥나서 저절로 덩실덩실 거려지는데 그 까딱까딱 거리는 게 혹시 방해될까봐 좀 눈치 보여가지고 혼자 막 흥 참기 챌린지 했단 말이에요. 내적 흥을 가라앉히는. 근데 4D는 좌석이 알아서 춤을 춰줍니다. 저절로 막 몸을 움직여줘요. 춤을 저절로 추고 있어요. 가만히 몸 맡기고 음악을 즐기면 됩니다. 이 막 흥 분출, 흥에 대한 욕구를 좌석이 알아서 풀어주니까 2D보다 훨씬 흥나더라고요. 그 음악 장면들이 더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4D가 빛났을 때 매직 카펫. 마법 양탄자 이제 알라딘이랑 자스민 공주랑 같이 타잖아요. 좌석은 양탄자 탄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앞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샥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같이 양탄자 타고 밤 공기를 같이 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4D를 찾는 이유가 몰입감인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재미는 더 있는데 몰입도 측면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점 때문에 카메라 무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장면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랑 몸에 느껴지는 감각이랑 일치하니까 당연히 더 몰입감이 느껴지는데 주인공이 어디 떨어지거나 하면 내가 같이 떨어진 것처럼 등에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는 사실 재미는 있는데 몰입감이 더 있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아프겠다 하긴 하지만 그 주인공이 느낄 감각을 내가 그대로 느낀다면은 그거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묘한 느낌?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한번 봤는데다가 그런 것들도 놀이기구 타면서 영화 보는 느낌이라서 호였어요. 결론은 첫 4D 영화 재밌었습니다. 좋았어요. 막 해보기 전에 괜히 걱정했던 것처럼 큰 움직임이나 젖거나 3D처럼 안경을 써서 멀미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편하게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무빙 따라가고 같이 춤추는 재미가 최고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네 하고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소소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안녕! 알라딘을 4D로 보고 가고 있는 알라딘을 4D로 보고 가고 있는 알라딘을 4D로 보고 가고 있는